안녕하세요, 초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떠볼 수세미는요, 가운데 꽃으로 시작을 해서 흰색과 바탕색 번갈아 가면서 요 바깥을 완성해주고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자, 뒷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에 꽃잎이 보이는 모양이고요. 자, 해서 이제 요 꽃잎이 팝콘뜨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뜨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도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요 가운데 꽃부터 해서 요 바탕 뜨는 것까지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고 금방 완성되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금방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노란색을 이용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저는 6호를 이용해서 처음에 우선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링 잡아주시고요. 고리에 넣어서 가져오고, 빼뜨기. 자, 이제 기둥코 3개 처음에 올려주시고, 자, 기둥코 3개가 한길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길한번 더. 자, 해서 이렇게 총한 길이 2개가 되면 사슬 하나. 자, 다시 또 계속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 긴뜨기 두번 하고, 사슬 하나. 자, 해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 두 번에 사슬 하나를 총 8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길 긴뜨기 두 번에 사슬 하나를 총 8번 반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길 긴뜨기는 총 16개가 되겠죠? 자, 마지막 한길 긴뜨기 두 번에 사슬 하나. 자, 해서 매직링 조여주시고요. 자, 매직링 조인 다음에, 자, 기둥코에 빼뜨기까지 하면 일단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꽃잎을 떠줄 흰 색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실은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해 주었고요. 자, 흰색 실로 이제 꽃잎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시작 위치는 저희가 한길 긴뜨기 두개 하고, 요 사슬 하나 했던 부분. 자, 요 사슬 하나 했던 부분. 빼뜨기 하기 전 가장 마지막 사슬 해준 곳에서 시작을 할게요. 빼뜨기로 실 한번 걸어 주시고요. 자, 꽃잎을 뜰 건데요. 꽃잎은 팝콘뜨기를 이용해서 떠줄 거예요. 자, 우선 기둥코 3개 세워주시고요. 자, 이걸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뜬 거고요. 요 같은 사슬 하나에 한길 긴뜨기 4개를 더 떠주겠습니다. 자,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를 4번 더 떠주세요. 둘, 셋. 자, 네개 뜨면 이제 기둥코까지 해서 총 5개. 총 5개의 한길 긴뜨기가 되겠죠? 자,
자, 해서 팝콘 뜨기는 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저희가 원래 빼뜨기 하는 한 바퀴 돌아서 빼뜨기 하는 코에 바늘을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방금 빼놨던 요 코리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쭉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코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저희가 다섯 코 떴고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집어넣고, 자, 마지막에 뜬이 코를 이렇게 가져와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게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사슬을 네개 해주시고, 자, 다음 사슬 구멍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우선 한 길, 긴뜨기 다섯 개를 해주세요. 자, 여기 사슬 구멍에 넣고, 저는 요 끝실도 같이 떠주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를 다섯 번. 하나, 둘, 넷, 다섯. 자, 해서 다섯 개 하면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자, 가장 처음에 떴던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요 앞에 빼놨던 거 다시 끼워서 자, 그대로 가져와서 빼주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해주시고요. 자, 또 옆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길긴뜨기 다섯 번 하고, 자, 처음에 뜬 한길긴뜨기 코 찾아서 넣고, 앞에 빼놨던 고리 가져와서 그대로 빼주십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자, 하면 이렇게 꽃잎이 동그랗게 말린 모습이 되고요. 자, 이거와 똑같이 나머지 다섯 번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똑같이 한길긴뜨기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처음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그리고 끝에 고리 걸어서 그대로 빼주시고요. 자, 사슬을 하나, 둘, 셋, 네개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빼뜨기. 빼뜨기는요,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한길긴뜨기 다섯 개의 코가 동그랗게 말려 있는데요. 자, 해서 요 가운데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바탕을 뜰 건데요. 참고로 이 하얀색 실을 계속 데리고 가면서 바탕을 뜰 거기 때문에 자, 우선 요 뒤에 불필요한 실들 먼저 정리를 하고 바탕을 시작을 할게요. 자, 저는 아까 한길긴뜨기 뜨면서 끝실을 데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잘라주고요.
자, 요 가운데 매직링을 했던 실. 자, 요거는 이제 튼튼하게 마무리 위해서, 안으로 이렇게 한번 옮겨주고, 자, 이것도 잘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탕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실 가져왔고요. 자, 요 흰색 실은 이렇게 앞으로 접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해서 자, 방금 여기 빼뜨기에서 실 달려 있는 바로 오른쪽 요 사슬고리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실 우선 걸어 주시고요. 자, 우선 기둥코 3개. 그럼 한길 긴트기 하나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두번더 해주세요. 한길 긴트기를 하나, 둘. 자, 해서 이렇게 총 3개가 모였고요. 자, 이때도 이렇게 끝실 같이 떠주시면은 좀더 마무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3개 하고 사슬 하나, 둘 해주신 다음 자, 계속 같은 고리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3번 해주세요. 계속 같은 고리에 하나, 둘, 자, 해서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바탕 사각형의 모서리 꼭지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고리로 넘어가서. 자, 이때 흰색 실은 꼭 이렇게 앞으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사슬 하나 먼저 해주시고, 옆에 사슬고리로 가서, 한길 긴뜨기를 3개.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또 해주시고요. 자, 이제 또 옆에. 자, 여기가 또 이제 꼭지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슬 하나 하고 옆으로 넘어가서 우선 한길긴뜨기 3개 똑같이 해주시고요. 둘, 셋. 자, 꼭지점이니까 이번엔 사슬을 2개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같은 고리에 한길긴뜨기를 3번 더. 하나, 둘,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번에는 그냥 한길긴뜨기를 3개.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 바탕 넘어갈 때 항상 사슬 하나고요. 자, 그럼 또다시 모서리 한길긴뜨기 3개. 자, 모서리에서 중간 사슬은 항상 2개. 자, 해서 사슬 2개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번. 둘, 셋, 사슬 하나. 이렇게 점점 사각형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옆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자, 다시 또 모서리니까 이번엔 한길긴뜨기 3개. 둘, 셋. 자, 모서리 꼭지점이니까 사슬 2개. 그리고 계속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3개. 넘어가기 전에 사슬 하나. 자, 그리고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길긴뜨기 3개.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한 다음, 자, 기둥코 찾아서 빼뜨기 해주십니다. 빼뜨기. 자, 이렇게 바탕이 완성이 됐으면, 자, 이번에는 또 흰색 실을 떠줄 거예요. 자, 해서 바탕실 로켓 잠시 빼놔 주시고요. 자, 흰색 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요 팝콘들이 한 가운데로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기둥코를 하나, 둘, 셋, 세워주세요. 자, 이 사슬 세 개는 저희가 이제 한길 긴뜨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사슬을 두개 더해주세요. 하나, 둘. 자, 그러면 총 다섯 개의 사슬을 했고요. 자, 요 같은, 저희 지금 빼뜨기 할 때, 요 구멍 안으로 넣어서 빼뜨기 했죠? 자, 그것처럼 다시 한번 실 감고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십니다. 가져오고, 한길 긴뜨기.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또, 자, 옆에 꽃잎으로 넘어가서요. 자, 똑같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이 꽃잎 가운데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셔서,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자, 한번더 꽃잎 안으로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꽃잎에 한 길, 사슬 두 개, 한 길. 여기도 한 길, 사슬 두 개, 한 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모서리 부분에 왔습니다. 자, 모서리 부분에서도 저희가 방금 전에 셋, 셋하고 가운데 이렇게 사슬 두개 해줬었죠?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에, 이왕이면 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 자, 이번에 하얀색으로 뜰 때는요, 모서리는 사슬을 하나, 둘, 셋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 같은 고리에 한번더 한길 긴뜨기. 자, 이제 또 옆에 꽃잎으로 가서, 자, 꽃잎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사슬 두 개. 또 한길 긴뜨기. 자, 모서리만 조금 다르고 꽃잎에는 계속 반복이에요.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하나. 자, 모서리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서, 세 개, 세개 가운데 맞춰서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번엔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한번더 한길 긴뜨기.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자, 어려운 거 없이, 자, 꽃잎에서는 한길 긴뜨기 두개 사이에 사슬을 두 개. 요 모서리, 요 꼭지점에서는 한길 긴뜨기 사이에 사슬을 세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서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또 한길 긴뜨기 하나. 자, 해서 이제 처음 기둥코. 처음에 사슬 다섯 개 올렸었죠? 그래서 세 번째 사슬 찾아서 빼뜨기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 자, 다시 또 이제 바탕을 뜨기 위해서 흰색 실은 이렇게 앞으로 잠시 두어 주시고,
자, 바탕실로 바꿔서. 자, 지금 기둥코에 빼뜨기 되어 있는데요. 자, 빼뜨기 이용해서 요 사슬까지 옮겨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빼뜨기를 하나, 둘, 자, 세번 하는데, 자, 이세번할 때는, 자, 요 앞에 있는 저희 하얀색 요 고리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빼뜨기로 옮겨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은 계속 똑같아요. 아까 꼭지점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할게요. 자, 우선 처음에는 기둥코죠? 자, 기둥사슬 3개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했고요. 둘, 셋, 그리고 사슬 2개 한 다음에 같은 자리에 계속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자, 그리고 아까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슬 하나 해줬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한길긴뜨기 3개, 3개 사이, 요 사슬 하나에 계속해서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줄 건데요. 자, 저희가 방금 떴던 요흰 색깔. 자, 요 V 모양 가운데. 사슬 두개한 부분이죠? 자, 요 V 모양 가운데와 이렇게 딱 위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해서 요두 개를 같이, 한길긴뜨기를 세번 해주세요. 같이, 하나, 둘, 자, 이 하얀색 실은 앞으로 빼놔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한길긴뜨기 3개 하고 사슬 하나. 자, 옆에 또 있죠? 요 V 모양, 하얀색 V 모양 가운데 사슬과 뒤에 한길긴뜨기 3개 3개 사이에 있는 여기. 이렇게 위치가 정확히 맞아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해서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 셋.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러면 이제 또 모서리 부분이네요. 모서리. 자, 모서리 역시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를 우선 해주시고요. 둘, 셋. 자, 모서리는 사슬이 2개. 자, 모서리니까 계속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를 세번더 해주세요. 둘, 그리고 사슬 하나. 자, 또 옆에 요 V 모양 가운데 그리고 뒤에 요 사슬 부분까지 같이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해주시고, 넘어가기 전에 항상 사슬 하나까지. 사슬 하나 하고 옆으로 이동해서 한길긴뜨기 3개.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모서리 부분에만 주의해서, 모서리에서는 한길긴뜨기 3개에, 둘, 셋, 그리고 사슬 두 개, 한번더 한길긴뜨기 세 개, 둘, 자, 해서 넘어가기 전에는 항상 사슬 하나 하는 것까지 해서, 자,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한길 세개 떠주고 있고요. 사슬 하나에서, 자, 기둥코 찾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자, 바탕이 또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흰색. 흰색으로 뜨는 마지막 단이에요. 자, 아까 빼놨던 거
우선 다시 끼워주시고요. 자, 이제 흰색으로 뜨는 마지막 단. 자, 아까 떴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빼뜨기 되어 있는 이곳에서요. 사슬을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V 모양 해야 되지만 지금 요 기둥코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까 요 기둥코에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선 한길 하나만 하고 옆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도 마저 V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기둥코 3개 세워주시고요. 자, 아까 저희가 이렇게 V 모양하고 넘어갔던 자, 요 부분에 자, 여기에는 사슬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V 모양하고 또 옆에 V 모양 했는데요. 자, 기둥코 세우고 그 옆에 자, 요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한 길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또 같은 곳에 한 길 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럼 또 이렇게 V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자, 한번 더. 자, 옆에 이 하얀색, 이 부분에, 하얀색, 이 부분에, 똑같이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한길 긴뜨기 하나. 자, 그러면 또 모서리 부분에 오게 되는데요. 자, 모서리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요셋셋 나눠서 가운데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 색깔은 사슬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한번더 같은 곳에 한길 긴뜨기.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자, 계속 이 하얀색 걸수 있는 부분에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V 모양, 그 사이사이거든요. 자, 해서, 그 다음, 하얀색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에 걸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하얀색에만 걸어서, 한길 긴뜨기. 그다음, 사슬 두 개. 한번더 같은 곳에 한길 긴뜨기. 또 옆으로 가서 요 하얀색 부분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둘한길 긴뜨기 하나 한번더 하얀색 부분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둘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제 또 모서리는 한길 긴뜨기를 하고 사슬을 하나, 둘, 셋 해주신 다음 한번더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뜨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자, 요 변에서는 한길 긴뜨기 하나에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자, 요거인 거고요. 모서리에서만 사슬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거. 그거 주의해서 자,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마지막 모서리 부분 뜨고 있고요. 사슬 3개 하고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 기둥코만 세우고 옆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에 처음 시작 부분에 한길 긴뜨기 해주고 사슬 두개 해주신 다음에 자, 기둥코 사슬 세개한 부분에 빼뜨기 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흰색 실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탕 색깔도 두 개, 하얀 색깔로도 두개 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바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빼놨던 바탕실 끼워주시고, 자, 처음 시작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기둥고에 빼뜨기 되어 있죠? 자, 여기 사슬고리까지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시는데요. 자, 우선 바탕에만 빼뜨기로 하나, 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이 흰색까지 해서 크게 색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모서리니까 우선 기둥코 세개 올려서 한길 하나, 둘, 산길 3개 해주시고, 사슬 2개, 다시. 같은 곳에 계속 한길 긴뜨기를 3번.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옆으로 가서, 자, 요 V 모양 가운데, 아니면은 요 3개, 3개 가운데. 자, 여기와 맞닿는 부분 2개를 같이 잡아서 한길 긴뜨기를 세 번. 하나, 둘, 셋. 그리고 항상 옆에 넘어가기 전에 사슬 하나. 자, 또 옆으로 가서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사슬 하나. 자, 또 옆. 옆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사슬 하나. 그리고 모서리에는 한길 긴뜨기를 세 개, 둘, 셋, 사슬 두 개, 다시 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고 항상 넘어가기 전에는 사슬 하나까지. 자,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 편에 한길 긴뜨기 3개씩 3번 들어가고요. 모서리 부분 있고요. 자, 해서 이렇게 쭉한 바퀴 떠주시면 되고요. 자, 한길 긴뜨기 3개 하고 옆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사슬 하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서 한길 긴뜨기 3개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자, 이제 기둥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실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실 정리하실 때 수세미 실이면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마감을 해도 되고요. 혹시나 일반 실로 뜨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마무리할 때 빼뜨기 한개 티가 안 나게 이렇게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그리고 자 안쪽으로 실 나와 있는 이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실 자르시고 이 실들은 그래서 실 자르고 이 실은 이제 저희가 떴던 요 코들 사이사이로 넣어서 안 보이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가 많은 곳을 이용해서 안 보이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 정리까지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수세미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실로 떠도 충분히 예쁜 작품이 완성이 된답니다. 자, 해서 만드시냐고 고생하셨고요. 바탕은 사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한두 번 떠보시다 보면은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외워서 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